오늘 해파랑길 5차 여행을 끝내고 귀향합니다. 그래서 짧게 걸었습니다. 해파랑길 걷기 5차 24일째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해파랑길 29코스 삼척 호산터미널에서 임원터미널 8.6km 누적 466.6km 걸은 거리 10.6km 누적 528.6km 코스 특성 삼척의 남쪽 끝 구간으로 호젓한 산길과 번잡한 차도가 교대로 나타난다.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야 해서 동서울터미널행 버스가 있는 삼척시 임원터미널까지 10여 킬로미터만 걸으면 된다. 아침 늦지막이 나섰지만 귀향의 발걸음이 잠옷 여유롭다. 길은 호젓한 산길과 번잡한 자동차 도로가 교대로 나타난다. 산길은 뻐꾸기 울음소리만 가득할 뿐 고요함 그 자체다. 삶의 파도에 지친 나그네를 편안하게 감싸 안는다. 그러나 자동차 도로로 들어가면 차도와 인도가 나눠지지 않아 차가 내달릴 때 토해내는 굉음에 귀가 멍멍해지고 몸이 기우뚱거린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홀로 내던져진 나그네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다. 원더급을 지나 오건리 주유소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코카스 파니엘로 보이는 강아지 한 마리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해파랑길에서 만난 개들은 가끔 위협적인 맹견도 있었지만 거의 따라쟁이로 짖거나 어디서 불쑥 튀어나와 경기하듯 몸을 떨며 짖어대 조금은 거슬렸었는데 녀석은 제법 살가운 모습이다. 물기 젖은 눈길로 바라보다가 이내 명상하듯 눈을 감더니 단잠에 빠져든다. 내가 부럽구나. 잘 자라 아가야. 지금까지 해파랑길을 쭉 혼자서 걸었다. 먹거리 잠자리도 미리 정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해결했다. 하루 이틀 같이 걷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약이 편리하기도 하겠지만 여행의 진수는 자유에 있다는 영국 작가 해즐리즈의 말대로 일정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자연에 풀어놓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다. 때로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과 마주쳤다. 캄캄한 한밤중에 등 뒤에서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등대 삼아 바닷가 산길을 기다시피 오르고 다섯 길을 줄곧 미숫가루로 때운 적도 있다. 아무리 외진 시골이라도 식당이 있을 텐데 왜 굶나? 그런 의문은 책상머리 이야기이고 실제 걸어보면 자칫 굶기 십상이었다. 새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걷기 여행자는 낯설고 무력한 존재다. 필수적인 이동을 턱없이 느리고 약한 두 다리로만 해결하고 매 끼니와 잠자리를 모두 현지 사람들에게 묻고 의지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소고생인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작은 발걸음들이 쌓여갈수록 마음의 한 줄기 변화가 싹트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평소 무심히 지나치던 주위의 꽃과 나무, 지저귀는 새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 나홀로 귀향길도 밋밋한 길이지만 심심하거나 외롭지는 않다. 스치는 바람과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동행해 나름 흥겹다. 일본 에도시대 하이쿠, 17자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정형시죠. 의 명인 마쓰오 바쇼의 시를 읊조려 본다. 냉이꽃, 자세히 보니 냉이꽃 피어있다. 울타리 옆. 임원왕에 이르니 엉뚱하게 88 서울올림픽 성화봉송길 기념석이 나그네를 맞이한다. 이 작은 어촌에 세계인이 잔치인 올림픽의 성화가 달렸으니 그때는 아마도 잔치집처럼 떠들썩했을 것이다. 문득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떠오르며 그때가 내 인생에서 지금처럼 봄날이었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이 떠오른다. 마침 저 만치에 수로 부인 헌화공원 타워가 보인다. 올라가 차 한잔하고 싶어진다. 헌화 버스 시간이 다 됐다. 이만 귀향해야지. 수로 부인이요. 다음에 만나요. 집에서 함께 걸어요. 고맙습니다.